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오늘은 만 킬로 이상 그 이단 변압 계통도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단 변압이 뭐냐면 22,900을 받아서 고압으로 일단 변환을 해요. 그러니까 6,600이나 3,300으로 그 다음에 군내 배전 선로를 해서 6,600이나 3,300을 각 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2단으로 그러니까 22,900을 뭐 3,300으로 다운시킨 다음에 3,300을 380, 220으로 다운시키는 그런 방식의 수전 설비 계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단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설비냐면 뭐 병원이나 대학교나 이렇게 건물이 뭐 이렇게 한 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용량은 거의 한만 킬로 이상 정도는 되는 그런 대규모 수전 수용가인 경우에 이렇게 2단을 씁니다. 계통도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뭐 ALTS가 있겠죠. 뭐 한전에서 두 라인을 받아서 그다음 V12 거쳐서 MOF 거친 다음에 이제 메인 V12가 있고요. 변압기 세 개가 있는데 변압기 앞에 이제 V12가 하나씩 있죠. 이 변압기가 22,900을 3,300으로 다운시킵니다. 예. 그래서 변압기 하나하나에 2차 V12가 또 있죠. 요거는 3,300볼트 V12죠. 거기서 이제 변압기 하나당 뭐 지금 요거는 3개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5,000키로고 여기 3,000키로 예비가 5,000이잖아요. 그러면은 8,000인데 거의 한뭐만 이상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V12가 그러니까 변압기 2차 변압기죠. 2차 변압기가 거의 한 10개 이상 돼요. 그 정도로 시설이 큽니다. 그래서 변압기 2차에 V12 각 휘더라 그러죠? 휘더. 휘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3개인데 여기 실제로는 뭐한 6~7개 있고 이쪽도 6~7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예비가 하나 있죠. 예비가 뭐 양쪽에 이게 상형이 망가졌을 때이 예비가 타이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어떻게 그럼 구성이 되어 있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수전실이에요. 수전실인데 요게 1층, 요게 2층이에요. 잠시 광고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이제 22,900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ALTS가 있고 V12, MOF, 그래서 메인 V12랑 변압기 각각 V12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케이블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변압기가 밖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있어가지고 각각 V12에서 변압기로 하나씩 하나씩 가죠. 변압기가 왜 밖에 있냐면 이게 5,000키로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유입 변압기예요 거의. 그래서 냉각 때문에 유입 변압기는 보통 밖에다 놓더라고요. 물론 뭐 안에다 놔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변압기. 변압기에서 나와서 이제 고압 V12죠, 이제. 고압 V12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하나 여기서 나와서 둘, 셋 이렇게 해서 물렸죠. 그다음에 이쪽에 3,300볼트 V12가 쫙 있어요. 그래서 3,300 V12에서 이제 각 건물로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요 정도면은 한두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하죠. 물론 여기도 앞에도 V12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아마 휘더 V12에 여기죠. 2층에 있는 V12 여기에다 그 중요도 순서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다. 1번, 2번, 3번. 그다음 여기 이쪽 오른쪽 뱅크에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이 발전기가 정전이 돼서 발전기가 돌았어요. 그럼 일단은 1번은 들어가야죠. 그다음 용량이 되면 2번까지 넣고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이 타일을 연결해서 한대 갖고도 일단 1번은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1뱅크에 있는 2번을 다 죽이고 1번만 우선은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발전기를 두대 정도를 놓죠. 그러면은 실제로 배선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삼성 서울병원인데 뭐 삼성 서울병원 저도 뭐 근무한 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전기실이에요. 그래서 잠시 광고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ALTS에서 V10, MOF 해서 변압기 메인 V10이 세 개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 요 옆에 그 변압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옆에 5개. 그다음 변압기에서 다시 2층에 그 고압 V12로 가는 거죠. 그래서 2층으로 가서 2층에서 이제 각 건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요 CV 케이블에 써 있는 게 요게 이제 공동구 같은 걸로 땅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본관이다. 본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본관도 본관에 이 변압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본관 1층, 본관 뭐한 5층, 본관 뭐 8층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게뭐 1, 2, 3층을 커버하고 5층에 있는 게 3, 4, 5층을 커버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 가죠. 그래서 1층에 전기실을 가보면 고압 V12가 있고 그다음 변압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500kg든 뭐 1000kg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저압 380, 220 메인 ACB가 있죠. ACB에서 각 층으로 분전반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뭐 장례식장이다. 그럼 여기서 장례식장이 하나가 이렇게 쭉 가죠. 장례식장도 여기 보면은 뭐 지하주차장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그래서 지하에 전기실이 하나 있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층밖에 안 되니까, 뭐 변압기를 한 500kg 정도? 이렇게 놓고, 장례식장 전기실에도 가보면, 3300V12가 하나 있고, 변압기 있고, 그 다음에 배전반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정전이 났다. 그러면 이 장례식장 쪽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일단. 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뭐그 영안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뭐 수술실이나 이런 데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전원을 차단할 수도 있고 3번, 2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차장 여기 뭐 철탑 주차장 있죠? 보통 철탑으로 만든 주차장 여기서 뭐 하나 간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게 철탑 주차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3300볼트가 하나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기실에 V12 하나 있고, 변압기 있고, 이제 배전반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층으로 간선이 가서 이제 전등 전열을 쓰는 거죠. 정전이 나면 건물에 있는 그 고압 V12는 UVR이 없어요. 이게 꺼지면 안 돼요. 정전이 됐다 그래도. 그리고 2층에 있는 이 V12 있죠? 요거는 정전이 나면 1번을 빼고는 다 꺼져요. 우선은. 그래서 정전이 나면 이제 발전기가 돌죠. 그럼 여기 만약에 1번이고 여기 1번이에요. 그럼 1번은 안 꺼져요. 그냥 발전기 돌면 그냥 전기가 공급돼요. 그리고 이 발전기에 이제 킬로와트를 보고 아, 용량이 좀 남는다. 그럼 2층, 3층. 그러니까 여기 이제 VC가 쫙한열몇개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골라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투입을 하면 그 층에 있는 전기실이 사는 거죠. 전기가 공급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각 층에 있는 V12는 UVR이 없어요. 그리고 2층에 있는 고압 V12에도 중요도가 높은 1번 부하는 UVR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용량이 남으면 이제 V12를 여기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층이 통째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상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그러면은 뭐 22,900을 그냥 깔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국내에서 22,900이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썩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국내 배전은 고압 3,300이나 6,600을 보내죠, 보통. 22,900을 이렇게 국내에서 막 케이블로 포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거, 서브 전기실이죠? 각실에 서브 전기실이 있는 데에서 한번 근무를 해봤는데, 아, 진짜 엄청 머리 아파요. 일단, 왜냐면, 기본적으로 만 킬로 이상이기 때문에, 시설도 많고, 또 중요 설비도 많고 해서, 썩 그렇게, 근무 여건이 이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좀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 변압 개통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